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팀 관리. 제가 말입니다. 선수 조합에서 제가 말입니다.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완성을 해뒀습니다. 선수 확인을 해보죠. 이런 건 안 합니다. 포기. 히어로. 마정길 포기. 이것도 히어로. 이상윤. 아, 선발투수 삼성께 나오면 좋겠는데. 자, 탐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대전을 할 건데, 아, 랭킹 대전 말고 친구 대전에서 저번에 그분을 친구 삭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라누프님을 친구 삭제를 안 했어요. 친구 목록에서 라누프님을 삭제를 하고, 어딨니? 네, 전부 삭제되면 새롭게 친구를 받겠습니다. 자, 친구 대전 마지막으로 계신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또 안 바꾼 것 같은데, 라인업을 안 바꿨어요. 투수가 다 일반 카드예요. 김사율이네요. 공격 기회.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5리 20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입니다. 1호수.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김성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10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빠른 볼.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좌중간 안타. 이거 2루 타감이죠. 자, 지금도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것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좌중간 그대로 패스는 타구가 됐습니다. 이만수 선수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그렇지.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감정 넘어갑니다. 돌아본다 이만수. 대단한 파워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하, 아쉽네요. 1호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타석의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큰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쉽게 외야플라이 정도는 때릴 수 있는 선수니까. 2구를 때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절한 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됐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네요. 3회 초에요. 타석의 4번 타자 잘 쳤다. 양준혁 선수입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타자들의 무림수가 그때 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수비 상황. 김사율, 이승엽. 계속 줘야 합니다. 마운드에는 김사율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에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빗말랐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견제 한번 하고. 투아웃의 주자는 삼루.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삼구 기다립니다. 아, 삼지. 삼지다운. 결국 하이 패스볼로 이겨냅니다. 달로 삼루. 스코어는 4대1. 삼성이 앞서. 테임즈. 타석의 9번 타자 테임즈 선수입니다.
그렇지.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역시 홈데이하고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를 주지도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는 싸움이거든요. 2타점 적시타. 점수는 6-1. 추가 득점 찬스 삼성 라이온즈 다석의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좌측. 그렇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 말루.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자, 말루의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 4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떴어요.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1. 자, 득점 찬스에서 잘 쳤다. 뽑을 수 있을까요? 다석의 4번 타자 양준엽 선수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오늘 아주 강구고 길고 대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1. 어우, 잘 쳤는데. 선수입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야, 안타 천지네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타. 점수는 9-1.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우와, 브리또 홈런. 오른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브리또. 세 번째 타석에서 자, 수비 상황. 와, 올스타 있네요. 부럽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어떻게 갖는 거지? 왜 나만 없지? 올스타 카드.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최영우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이삼루입니다. 엄청 공 일어났습니다. 오, 잡았어요. 잡았고요. 아웃. 삼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김민식 한 점만 회한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12-2. 추가 득점 오. 야, 안타네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12-3. 득점권 상황에서 다석의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중부사 1-3루 이승엽.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었네요. 1안타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그러면서 이제 와, 김성한 골든 골. 아, 김성한 플래티넘. 오리공댕이 실룩실룩. 기아 타이거즈 4번 타자 김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높게 뜬 공이 잡아냅니다. 장현수가 잡았습니다.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빠른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 안치홍 커리어 하이. 테스트볼이 눈에 보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데뷔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삼진. 그렇지. 코수염이 있네요. 스코어는 12-4.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3-4. 무사 2루 공격 기회. 삼성 라이온즈 다석의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오, 좋아.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홈으로 옵니다. 15-4.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타임즈. 15-4.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아웃. 투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그렇지, 홈런. 타석에 8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안타 왔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방향은 좋았어요. 홈플레이트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결국 이게 높은 공이 되다 보니까 김선빈 잖아요. 한 점을 더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18대 5.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9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파울. 아웃인가? 아웃. 좋아요. 우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이용규.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야, 잡았다. 잡았습니다. 결론은 2루. 문경찬 선수로 바뀌네요. 저도 한번 바꿀까요? 타자를. 교체를 하는군요. 기아의 여섯 번째 투수 문경찬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는 장효주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어허, 좋아. 안타. 김상호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오늘 삼성 벤치에서 내공을 판단을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1타점.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오늘 너무 많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서 경기 기록을 볼까요? 이만수, 브리또, 테임즈, 이용규 홈런. 자,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두고 이만수, 브리또, 테임즈, 이용규 홈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